인정하고 파울. 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투수가 잡는데요. 1루 승부.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가르시아가 어필을 하는데 로이스터 감독이 뛰어나갑니다. 아, 지금 1루 쪽에서 로이스터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지금 로이스터 감독도 강력한 어필인데요. 자, 여기서 아주 강력한 어필이 나오고 있는 로이스터 감독입니다. 기대를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몇 번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뭐죠? 자, 아하, 지금은 소지가 있네요. 예. 아,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소리가 반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들어간 뭐,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세이브인데, 뭐, 사람 눈이라는 게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2구 맞을 채비. 자, 2구 밀었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아웃! 1루에서 아웃! 자, 가르치 않은 1루에서 세이브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자, 그리고 제리 로이스 감독까지 뛰쳐나옵니다. 가르치아 선수가 좀 흥분을 했네요. 자, 글쎄요. 저희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네. 가르치아 선수가 지금 저런 그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 네. 가르치아 선수 입장에서는 정확히 아니군요, 본인이. 네. 본인이 발을, 그 베이스를 밟는 순간과 1루수가 밑에 공이 들어오는 순간 본인이 정확히 압니다. 네. 저도 사실 세이브 아닌가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상황은 느린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박영태 코치, 수석 코치까지도 지금 흥분을 했어요. 오히려 네. 제리 로이스 감독이 말리는 깊숙한 타구였습니다. 자, 세이브 맞죠? 지금은 세이브네요. 가르샤 선수가 좀 흥분할 만했네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사실은 세이브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가르샤 선수나 박영태 코치가 충분히 항의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결정적인 판정일 수 있어요. 지금 심판의 위치가 잘못되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네. 자, 즉각 반응이 나오죠. 네. 지금 글쎄요, 판정이 제대로만 됐다면 1-4, 1-3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득점력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자, 투아웃 주전은 3루가 됐습니다. 자, 우석환이 되시는데요. 자, 주전은 3루입니다. 네. 유리한 카운트이기 때문에. 낙관적 삼루. 가르시아도 어필합니다. 투 아웃. 자, 보실까요? 예. 우선 심판은 존을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존을 통과해서 예, 바깥쪽에 형성이 됐다. 예. 가르시아 선수는 아예 지금은 플라가요. 호적을 하는 건데 오늘 가르시아 선수가 네. 경기 초반에 몸쪽에 빠른 공에 삼진을 당할 때부터 심판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원스트라이크 쓰리볼에서 가르시아 선수가 돌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의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감정이 좀 폭발한 것 같고요. 네. 김채석 부심은 퇴장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주 뭐 솔직히 불같은 가르시아. 그 전에 스프리터가 조금 낮게 떨어진 거다 하는 그 전에 서재영에게 3진을 당할 때부터 몸쪽 공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네. 지금 공은 스트라이크가 분명히 맞는데 지금 공에 대한 불만보다는 오늘 전체적으로 가르시아는 김채석 주심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 예. 예, 예. 예, 그리고 퇴장. 예, 지금 퇴장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르시아도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않고 마음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항의를 하는 다른 때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3구 스윙 삼진 무사 말루에서의 한 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방금 같은 경우에 물론 순간적으로 그 흔들렸죠. 김종찬 손하청 자, 이것은 또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나와서 가르시아를 말리고 있습니다.
가르시아는 뭔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시아 선수가 지금 이 삼진 당하기 전부터 뭔가를 주심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민호 구심은 들어와라, 타석으로 들어서라라는 이야기였고, 스윙 삼진 이후에 심판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민호 구심이 그대로 파린 가르시아를 비신사적인 행위로 퇴장을 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